안녕하세요, 써니입니다. 오늘 저는 스페인 비자 중에 하나인 파레하데 에초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. 파레하데 에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파레하데 에초는 커플 비자 중 하나로서 결혼 비자와 비슷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받으실 수 있는 정식 비자예요. 각 지역마다 이 파레하데 에초를 받으실 수 있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저는 카탈로니아를 기준으로 어떻게 파레하데 에초를 받으실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거예요. 파레하데 에초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엠바트로 나미에토가 연속 2년 이상 같을 경우예요. 두 번째로는 아이가 있을 경우 파레하데 에초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.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으신 후 파레하데 에초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. 저희의 경우에는 이 마지막 세 번째인 공증사무실을 통해 파레하데 에초를 받은 경우예요. 공증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의 엠바트로 나미에토가 동의돼야 돼요. 그 후 공증사무실에 엠바트로 나미에토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.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을 받은 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결혼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갔어요. 공증사무실에서 커플임을 공증한 후 카탈루냐 정부 부서 중에 하나인 레지스트레 더 파레아스 에스타블라스 더 카탈루냐에 제출해요. 이 부서에서 파레아데 에초를 승인을 해줘요. 파레아데 에초를 승인 받으신 후 두 번째로는 니에를 받으셔야 돼요. 니에는 외국인 등록번호고요. 이 니에를 받으시려면은 시타 프레비아 사이트에서 시타를 잡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. 시타를 잡으신 후에는 오피시나 데 엑스탄헤니아, 즉 이민청에 가셔야 돼요. 즉 여기 이 이민청에 가실 땐 여러 가지 서류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.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여권, 상대방의 아이디카드, 그리고 EX19 작성 서류, 다음에 한국에서 가지고 오시는 출생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결혼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. 그리고 엠바트로 나미에토 증명서, 두 사람의 건강보험 증명서, 이 건강보험 증명서는 스페인 건강보험 증명서예요. 그리고 파레하데 에초 증명서, 상대방의 시티피카도 데 에스타도 시빌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돼요. 이 시티피카도 데 에스타도 시빌은 한국의 결혼관계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리고 경제관계 증명서, 그리고 사진 3개가 필요해요. 이 사진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. 이후에 이민청에서 니에가 나온 후에는 TA, 즉 카드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. 마찬가지로 이 TA도 시타 프레비아 사이트에서 시타를 잡으셔야 돼요. 시타를 잡으신 후에는 폴리시아 데 내셔널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세요. 이때 필요하신 서류들은 EX17 서류, 여권, 사진, 그리고 세금을 냈다는 텍스 서류가 필요해요. 이렇게 파레하데 에초를 신청을 해서 이해를 받고 TA를 받기까지 약 3-4개월이 걸려요. 많으신 분들이 이 파레하데 에초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결혼 비자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혼 비자도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.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?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